안녕하세요. 며칠 있으면 3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니 무궁화 꽃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호빵뜨기 영상은 올리지 않을 거고요. 호빵을 만드셔서 닫기 전에 이 미니 무궁화를 꿰매고 호빵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호빵뜨기 못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 영상만 보셔도 제가 디테일하게 호빵뜨기 만든 거를 올렸습니다. 시작할게요. 링을 만들고 사슬 3개. 링 안에 한길긴뜨기 4개. 하나하고 생긴 이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코예요. 4개. 링을 닫고, 좀 힘들지만 강제로 하면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하나, 둘, 셋, 네 번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 실을 잘라준 곳에 오른쪽, 왼쪽, 앞에 3개 포함해서 코가 5개가 있어요. 아무 코나 집어넣고 실을 연결해서 사슬 3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3개. 같은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3개. 같은 코 빼뜨기. 반복해서 3번을 더 해주세요. 사슬 3개.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3개. 같은 코 빼뜨기. 마지막 사슬 3개,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2개. 사슬 3개, 같은 코에 빼뜨기. 처음 시작했던 코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한뼘 정도 잘라주세요. 꽃잎이 5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 꽃잎이나 이렇게 딱 벌려보시면 기둥 사이사이마다 구멍이 하나씩 3개가 있고 코도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나 구멍이나 원하시는 곳에 넣으셔서 실을 연결하고 사슬 3개 같은 코 두길 긴뜨기 같은 코 한길 긴뜨기 다음 코 가운데 코 한길 긴뜨기 같은 코 두길 긴뜨기 같은 코 한길 긴뜨기 자 마지막 한길 긴뜨기 같은 코 두길 긴뜨기 사슬 3개 같은 코 빼뜨기 자 이렇게 꽃잎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같은 코 한길 긴뜨기 자 마지막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사슬 3개 자 마지막 끝날 땐 사슬 3개로 같은 코에 넣고 빼뜨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시작할 때는 한길 긴뜨기로 해서 세 번을 더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사슬 3개 같은 코에 넣고 빼뜨기 자 마지막에 같은 코에 넣고 빼뜨기 했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코 여기 같이 넣어서 또 빼뜨기 자 사슬 하나 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꼬맬 거라서 한 뼘 정도 잘랐잖아요. 이거는 짧게 잘라주세요. 자, 무궁화 완성했습니다. 이파리를 만들겠습니다. 사슬 6개, 두 번째 사슬 코 짧은뜨기, 다음 코 긴뜨기,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다음 코 긴뜨기, 마지막 코 짧은뜨기, 사슬 2개, 두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자, 요 실은 숨겨가면서 떠주세요. 자, 다음 코 짧은뜨기, 다음 코 긴뜨기,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다음 코 긴뜨기, 마지막 코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하고 꼬맬 만큼 잘라주세요. 이제 만들어 놓으신 호빵에다가 무궁화를 꼬매고 이파리를 꼬매주시면 되세요. 이 하얀색 이파리는 꼬매지 않고 여기 이 빨간색 부분, 요 부분만 꼬맬 거예요. 꽃을 다 꾸몄습니다. 이제 호빵을 닫아주시고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